아 이제 눈 뜨고만 하면 재미없잖아요. 지겨우니까 뭐 어. 눈 감아보고도 맞춰보고 눈 뜨고도 맞춰보고 하고 있어요. 아 눈알이 빙빙 도네요. 아 돌죠. 저는 이거 한번 맞추려고 하면 막 하루 이틀을 해도 못 맞춰요.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맨손으로도 못하는데 눈도 가리고 하고 정말 짱이에요. 대단해요. 요 대단한 주인공 진성이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. 그런데 고등학생의 책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큐브. 보통 큐브가 많네요. 그것도 크기와 모양들이 모두 제각각인데 처음 본 다양함에 눈 휘둥그레진 제작진과 달리 진성이는 이 큐브들을 모두 마스터한 지 오래라는데. 와, 전 다 마스터했대요. 이거 뭐야? 엄청 커요. 이 큐브가 보면은 다른 일반 큐브랑 다르게 면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이게 그 메가밍크스라고 해서 12면체 큐브거든요. 어휴. 3 곱하기 3 맞출 수 있는 분은 다 쉽게 맞출 수 있어요. 3 곱하기 3 큐브. 뭐 쉽게 맞출 수 있다고 이거? 예,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. 눈 감고도 큐브를 맞추는 놀라운 실력에 이어서 진성이의 또 다른 압도적 능력은 바로 속도! 시작한 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12면체 큐브가 뚝딱! 다 아, 맞춰졌다. 이거 어지럽죠? 멀미약을 먹고 와야 되나? 다음은? 네. 1분에 놀라는 제작진에게 진성이가 건네는 또 한마디. 1분도 안 걸렸어요. 이거는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그 일반적인 3 곱하기 3 큐브인데 이건 제가 양손으로 한 10초 정도면 맞출 수 있어요. 몇 초요? 10초요. 10초? 네. 말도 안 돼요. 한번 아니, 이거를 10초에 맞춘다고요, 이거를? 네. 10초면 진짜 누가 10초나 봐? 두 숟가락 삼키기에도 빠듯한 시간. 10초? 시작. 일단 무작위로 흩들어 놓은 큐브를 빛의 속도로 돌리기 시작하는데 54개의 면이 깔맞춤으로 정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8.75초. 말도 안 돼요. 손이 남들보다 좀 이렇게 되게 뭐가 있어요? 방법이 있는 거예요? 빨리 하는 방법이? 계속 이게 노하우를 터득하는 거죠. 빨리 돌리는 방법을. 왼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큐브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오른손은 이렇게 돌리는 역할을 하거든요.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달큐브. 손으로 돌리는 건 이제 재미가 없어서 발로 큐브를 돌린다는 진성이. 발로 돌려도 뚝딱. 모든 색깔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제자리를 찾았다. 그러면 눈 감고 하는 것도 이렇게 원리만 알면 다 할 줄 아는 거예요? 아니요, 눈 감고 하는 거의 경우는 일단 큐브를 전부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뭐 순간적인 집중력이나 암기력 그런 게 많이 필요해요. 외워서 하는 거예요? 아니 이건 또 뭔 소리예요? 몇 번을 외워서 맞춘다니? 그렇다! 눈 가리고 큐브 맞추기의 숨은 비밀은 바로 흐트러져 있는 색깔 상태를 통째 외워버리는 것! 눈을 대신하는 건 놀라운 기억력이다! 가득해요? 몇 번을 봐도 감탄사 절로 나오는 진성이만의 독보적 실력. 이거는 와. 눈을 가리면 큐브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외운 다음에 눈을 가리고 머릿속에서 이제 큐브를 돌리는 거죠. 색을 외운다는 거예요, 그러면? 네. 어떤 형태로 색깔이 흐트러져 있더라도 한번 쳐다보기만 하면은 그 형태를 모두 외울 수 있다는 진성이. 머릿속에서 하는 거죠. 저는 그저 그 그렇죠. 기억력을 따라갈 뿐이라고 했는데 한 대. 그 기억력 한번 참 대단하구만. 그렇다면 그 기억력의 놀라운 경지는 어디까지일까? 3 곱하기 3 큐브 3개의 도전! 그 3개는 미리 다 안 보여. 확실히 안 보여. 먼저 철저한 점검은 필수다! 3 곱하기 3 큐브 하나당 경우의 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단위! 계산도 안 돼요. 3개는 좀 무리 아니에요? 이따 한번 보시면은... 아무리 큐브왕 진성이라 해도 상상조차 어려운 천문학적인 경우의 수를 3배나 늘려놨으니 그 머릿속 영 헷갈릴 법한데. 오, 하나 맞췄어요? 바로 하나 완성이네. 이어가는 거야, 이어서? 네. 이어 두 번째 큐브 역시 별로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더니. 말도 안 돼요. 잘한 사람이 있군요. 오, 맞췄어? 거기도 맞춰가지고 결국 두 번째 큐브도 색깔별로 다 맞춰냈다. 이거야말로 눈으로 보고도 언빌리버블. 말도 안 돼요. 머리 아파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 곱하기 3 큐브 하나당 경우의 수는 거의 무한대. 그게
근데 저 조각이 몇 개인데. 같은 형태의 흐트러짐을 진성이가.